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왜 안 올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피망가루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저희가 전화를 드렸더니 약간 좀, 네, 당황하면서 받으시는 듯한. 일단 전화를 먼저 받으시고, 네. 뒤에 대답을 하셨어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네요. 아, 예, 예. 자, 어디 계시는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예, 저는 그 경기 화성시에 있는 그 김문수라고 합니다. 조르분입니다. 김문수님, 네, 좋습니다. 아, 목소리가 굉장히 예. 멋있으세요. 네. 평상시 성격도 멋있으신 성격이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형 네. 어떤 노래를 해볼까요? 네, 삼각관계 한번 해볼까요? 삼각관계. 아, 이 노래 아, 좋죠. 누가 쓴지는 예. 잘 모르겠지만 네, 노래가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네. 자,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뭐가 이 노래가 매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 제가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몰랐는데요. 네. 어떤 저 음악이 어떤 유튜브에 한번 돌았는데 네. 그때 한번 처음 듣고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듣게 됐어요. 이분이 아주 음악을 듣는 수준이 좀 있다. 그러니까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괜찮다고 벌써 알아채시는 게 그러니까 어느 분이 작곡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노래가 매력적인 노래죠. 네. 네. 누가 작곡한지는 모르시겠죠. 뭐, 혹시 작곡가가 누가 작곡하신지 아시는지요? 아니, 죄송한데 양 중에 네. 한참 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처음에는 몰랐는데 선생님께서 하셨다고. 아, 네. 아, 제가 작곡한 걸 지금 알고는 지금 계시는군요. 제가 조금 살짝 섭섭하려다가 네, 말았습니다. 네. 네. 서운해하실까봐 알려드린 겁니다. 알고 계셨던 걸로.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람에게 담긴 가슴을 흔들어놓고 기도에 선 세 사람 세 사람 사람을 친구가 울고 우정을 바르자니 내가 우네 사랑이 우네 하필이면 내가 너를 이면 내가 너를 사랑했나 우는 내 사람 네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리듬감도 잘 살리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목소리를 네, 아주 그냥 하늘이 무너져라고 소리를 지른 목소리 치고는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자,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처음부터 누군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절소절을 우리가 증금하면서 갈게요. 자, 시작. 누군가 한 사람이 아 여기 아 그래요 누군가는 어때요? 좀 끊는 무기 거기 너무 잘하셨어요. 오, 기가 막히네요. 네, 하셨고 강진 씨가 울다가 할 그런 이 끊는 무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교를 하실 줄 아시는 안다는 거죠. 그 네. 뒤에가 이제 거기가 이제 기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 김문수님 네 네. 누군가 이건 너무 좋았고 한사하라 끊고 아미 활강하고 한사하라미 요렇게 해볼게요. 시작. 누군가 한사람이 한사라라
네, 저 포지션 닮았단 말 많이 들어요. 네, 아닙니다. 아. 옛날에 I love you 그런 가수. 네. 그렇죠. 포지션 좀 닮았다고? 예. 네. 이태원님 그러네. 반갑습니다. 처음 네. 오셨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아, 라. 잠깐만, 잠깐. 문수님? 예. 네. 라 요걸 끄끄게 한사하라 한사하라 시작 그렇지 그렇지 이제 끄끄졌죠 그 다음에 네. 이자를 이 이렇게 활강 한사하라미셋넷 한사하라미미미 미 미가 올라가야 돼요. 미한 사람이 아니 미가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아, 예. 잠깐만 해볼게. 예, 시작. 한 그렇죠. 미 이렇게 미가 좋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 조상님이 섭섭하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아셨죠? 예. 자, 우러이야 여기 이렇게 넘어갈게요. 시작. 울어야 하는 자, 우러이야 하는 하고 또 올라갑니다. 하는 사랑의 셋넷. 울어야 하는 사랑에 네, 그 다음에 오. 삼각형 시작.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오, 이건 멋있다. 오, 잘하셨어요. 그 다음 기로에선 뒤로에선 세 사람 헤이 세 오, 흔드는 것도 좋았고 오, 아주 세 막강했습니다. 사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셋, 넷 사랑을 아, 여기 좋습니다. 이분이 지금 아까 잠깐만. 잠시만요. 네. 잠깐만 친구 찾기 전에. 네. 이분이 아까 낮에 너무 소리 지르느라고 힘을 너무 다 쏟아 부려 가지고 지금 힘이 좀 부족해, 이게. 응? 자. 김무수님. 사랑을 할때 배힘을 한번 을 여기를 2차 복승이라고 해서 배힘을 한번 더 주겠습니다. 자, 사랑을 시작. 사 사랑을 그렇지. 친구가 그렇죠. 잘하신다. 셋, 넷. 여기 또 잠깐만. 잠깐만. 벌써 거기 그 사이에 벌써 배터리가 다돼 버렸어. 네. 다시 다시 배터리 힘 교환. 주고. 배터리 교환. 자, 저기 저 김은수 씨. 예, 자, 일단 이분은 지금 배터리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등 뒤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 등을 좀 돌려보세요. 배터리 교환해 드릴게. 일단 배터리 교환. 철크닥 철크닥. 예, 다시 갑니다. 예, 우정을 할때 을자에다가 2차 복성 시작. 자,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하나 더 하냐면 보세요. 어느 게 좋은지 들어보세요. 우정을 따르자니 이게 좋은지. 우정을 따르자니 이게 좋은지. 낭중에 한게 낫습니다. 아, 낭중에 하는 게 좋아요. 낭중에 나중에 한 게, 자, 네. 그거는 뭐냐면은, 네, 이게 음정 포인트가 낮으니까 우정을 밑에 떨어지니까 이게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올라가야 됩니다. 우정을 이렇게 시작. 우정을 따르자니 그렇지.
그렇지. 이것이 네. 이제 우리가 음정 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인데 음정 포인트는 이 코뼈 있는 데 쪽으로 소리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정을 이게 아니라 우정을 이와 같이 네, 이 음정 포인트를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더욱더 이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운해 시작. 내가 운해 사랑이 운해 그렇지 좋습니다. 하필 하필이면 내가 너를 에이 하필이면 내가 너를 에이 사랑했나 우는 새 사람. 오, 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음정 포인트를 다 올리네. 오, 잘하셨어요. 오, 이렇게 음정 포인트를 올리니까 자기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는 것 같습니까? 아, 저희가 뭐 이런 걸 처음 해서요. 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방금 우리 교정한 것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1절만 쫙 한번 스트레이트로 다시 한번 부를게요. 예. 예, 좋습니다. 시작. 누구니까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람인데 삼각형을 흔들어놓고 뒤로에 산 새 사람 새 사람 사랑을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자니 내가 우네 사랑이 우네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나 우는 새 사람. 나이스. 좋아요. 잘하셨어요. 지금 노래 한 곡 쫙 네, 완주를 하고 나니까 기분 어때요? 아, 예, 전화를 이렇게 처음 하니까요. 네. 필요가 없어갖고, 네.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방송에는 지금 우리가 피아노 반주가 멋지게 잘 나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시청자분들께서 네. 노래 너무 잘 부르셨다고, 참 잘하셨다고. 네, KNAK500님께서는 잘하시네. 역시 교정 짱입니다. 짱입니다. 네. 하셨고요. 미코돌리님께서, 자, 오늘 이제 만족을 하셨으니까, 요대로 부르시고요. 다음에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꼭 나오셔서 멋진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